벤틀리 3개월 됐을 때부터 엄마가 계속 노력했는데 진짜요? 주사도 많이 맞고. 엄마 배에 뭐 있어? 무슨 색깔이야 배? 초록색. 그치? 다 멍이지? 내가 근데 계속 막 힘들다고 그만두고 싶고 막 그냥 마지막이다 막 계속 그랬는데 내가 어느 날 그때 엄마 내일도 병원 가 그래가지고 왜 가는지 알아? 그래서 동생 만들러 가는 거잖아 그러는 거야. 그래가지고 갑자기 얘가 엄마 고마워 이러는 거야. 안고 나를. 그때 내가 너무 그래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더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노력을 했는데. 윌리엄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. 다 아네요. 윌리엄하고 벤틀리 만나는 자체도 쉽지 않았거든요. 정말 저렇게. 힘겨운 노력과 오랜 기다림 끝에 엄마 아빠 곁으로 와준 윌리엄이고요. 그리고 그 다음 해 또 한 번 힘든 시간을 이겨낸 기적 같은 선물 벤틀리까지 찾아왔는데요. 모두의 간절함이 통한 듯 건강하고 씩씩하게 세상에 나왔죠. 솔직히 제게 옆에서 크게 해주시는 역할은 없고 미안한 마음 계속 걷고. 미안하지만 진짜 지켜볼 수밖에 그렇지. 없었던 그때가 남편으로서 늘 미안하고 마음에 걸렸을 거예요.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일찍 이혼하다 보니까 솔직히 아버지 존재가 뭔지도 잘 모르고 어머니 맨날 밖에 나가서 일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외로웠어요. 동생 한 명도 있으면 참 좋을 텐데. 아빠로서 아이들에게 자신과 똑같은 외로움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. 그래서 부모로서 아이들을 위해서 셋째 가지려고 노력하신 거구나. 자, 윌리엄. 어렸을 때 아빠가 할아버지랑 교감 많지 않았는데 그래서 아빠 특별히 그것 때문에 좋은 아빠 되고 싶었는데 어떤 아빠야? 야, 윌리엄 뭐라고 대답할까? 너는 뭐 잘못했는지 왜 잘못했는지 반성 시간 줄게. 잘 생각해봐. 잘 놀아 두고 잘 웃기고 내 말도 엄청 다 들어도. 제가 봤을 때 제 주변의 아빠 중에 제일 좋은 아빠가 쌤 아빠예요. 정말 노력하는 아빠예요. 엄마 아빠 사랑해요. 윌벤져스에게는 최고의 슈퍼맨입니다. 고마워. 나도 밴드 사랑해. 엄마 아빠 사랑해. 고마워. 엄마가 힘내서 더 노력할게.